했는데 어퍼컷! 아! 안녕하십니까. 키보드 워리어 TV의 키보드 워리어 김승현입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던 그 라파엘 PGF 선수와의 셀프 리뷰가 반응이 너무 좋아서 미친 면치동 물건질 이거 봐봐. 바보라고 지금. 벌써 지금 꿈틀대잖아. 또 여러분들이 댓글창에 브루노미란다 선수와 싸웠던 것도 셀프로 좀 리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브루노 미란다 선수와 싸우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사비 MMA 소속이었어요. 이때 그때 이제 사비 MMA 감독님이신 이재성 감독님과 전략을 짠 게 있는데 브루노 미란다 선수의 로킥 타이밍에 스트레이트를 찔러 넣는다. 카운터로 이제 스트레이트를 찔러 넣는다. 그리고 브루노 미란다 선수가 훅을 아주 길게 치는 선수예요. 굉장히 각도가 넓어요. 좁지가 않고 간결하지 않고 굉장히 투박하고 넓게 넓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훅이 나오는 스타일인데 훅을 같이 걸자 투를 걸고 머리를 빼면서 탭인 하면서 왼손 훅을 같이 걸자 약간 이런 전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략은 제가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 로우킥 타이밍에 투를 갖다 박는 거를 이제 몇 번을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두 번째 전략이었죠. 브루노 미란다 선수보다도 저의 높이를 더 낮춰서 훅을 같이 걸어버리는, 스텝인 하면서 같이 걸어버리는 이 부분이 제가 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가 첫 패배라는 그런 결과를 안게 해줬습니다. 이래서 진짜로 말을 잘 들어야 돼. 왜냐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재성 감독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카 선수랑 싸울 때 투 치고 어퍼컷 이 부분으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거의 뭐 두 번 세 번은 재미를 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투 치고 어퍼컷 칠 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상대방 앞손에 턱이 노출이 됩니다. 투 치고 어퍼컷 이렇게 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투 치고 빵 요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 오른손이 거의 대부분 요만큼은 떨어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브루노 미란다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이제 초래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브루노 미란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손 훅이 굉장히 파워풀하니까 투치고 어퍼컷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거의 최악의 상대인 거야. 앞손을 잘 쓰는 상대는 앞손 훅을, 게다가 상대방 선수는 나보다도 작어. 작은 선수가 앞손 훅을 잘 쓰잖아요. 카운터 치기도 힘들어요. 왜? 이 단신의 선수가 장신의 선수랑 싸울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불리할 줄 알죠? 아니에요. 훅을 쳤을 때, 또한 잽을 쳤을 때, 투를 쳤을 때 턱이 다 가려집니다. 펀치를 위로 치니까 턱이 다 가려져요. 어깨와 팔에.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싸울 수가 있어요. 거리 감각이 좋은 단신의 선수라면은 사실 장신이랑 싸울 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리치를 굉장히 잘 살리는 장신의 선수랑 싸우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리치를 잘 살리는 장신의 선수가 아니라 같이 갖다 박는 선수이기 때문에 브루노 미란다 선수에게 저는 굉장히 좋은 상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성 감독님의 두 번째 전략을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나쁜 결과를, 패배라는 좀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눈싸움은 그냥 거의 굉장하거든요. 지금 뭐 거의 씹어먹었어요. 브루노 미란다 선수를. 이 눈을 피하잖아. 내 눈을 피하잖아. 굉장히 씹어먹어버렸다고. 이때 눈빛은 UFC급이에요. 왜냐? 이건 여러분 탓도 있어요. 김승현 UFC급이다. 김승현 이제 곧 UFC 가겠다. 국내 실력 아니다. 이렇게 그냥 나를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눈빛이 이렇게 변하지. 굉장히 변하지 그냥. 호랑이의 눈이지. 아이즈 오브 타이거지 진짜. 자 이때 로우킥 타이밍에 투를 찔러 넣었죠. 전략대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브루노 미란다 선수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뜨겁기만 한 파이터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차가워요. 굉장히 차갑다기보다는 차가우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라파엘 PGF 선수와 어떻게 보면 타입은 좀 비슷한데 단신의 인파이터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브루노 미란다 선수가 훨씬 더 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제 주먹이 몇 번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느낌이 없는 거야. 이 주먹을 조금씩 흘리더라고. 타점에서 빵 하고 맞아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에 좀 제가 임팩트가 많이 없었어요. 못 느꼈어요. 맞는 느낌을 좀 많이 못 느꼈었어요. 자 지금도 전략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브루노 미란다 선수가 로우킥 차는 척하면서 사우스포로 변환한 다음에 앞손을 크게 휘둘러요.
근데 이게 거리가 확 좁혀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위험했어요. 이 부분을 저희 코치진에서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을 안 했던 편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잽을 이 경기에서는 잽을 좀 많이 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거리를 확 좁혀오는 부분. 근데 뭐 전혀 솔직히 당황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끝낸 상황이어서 전혀 뭐 위험하거나 이런 건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왼손 훅이 제대로 들어갔고요. 두 번째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커피 포트가 이제 끓고 있어요. 이제 스위치를 눌렀거든요. 자 이제 미들킥 제대로 들어갔고 하이킥도 들어갔고 이제 브루노 미란다 선수가 약간 감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이때 내가 이제 카운터를 쳐야겠다. 같이 걸자 했는데 어퍼컷! 아씨! 존나 아깝다고. 이게 볼 때마다 진짜 존나 아깝다고요. 내가 왜 여기서 어퍼컷을 쳤는지. 아니 분명히 존나 연습을 했는데 훅 치는 걸 연습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투 치자마자 어퍼컷이 나온 거야. 이 투 어퍼컷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야. 난 절대로 모르겠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훅 거는 거를 그렇게 미트를 막 천 번도 만 번도 넘게 쳤는데 나도 모르게 어퍼컷이 나가더라고. 와 씨. 저는 사실 제가 제8자에 패배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무패 파이터로 남을 줄 알았어요. 전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왜?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자만하고 싶지 않았어. 난 정말 겸손하고 싶었고 합동훈련을 다녀도 저보다 센 사람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고 싶었고 항상.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 넌 UFC급이야. 넌 브루노 미란다한테 질 수가 없어. 너의 카운터는 최고야. 넌 맷집도 좋아. 저도 모르게 아니랬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자만을 했나 봐요. 인사하고 쓰러진다고. 보세요. 이게 위험한 거란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라고. 인사하고 쓰러지죠. 왜? 동방 예의 지국이니까. 백의 민족이거든. 이때는 뭐 제대로 실신을 했죠. 이게 효도르 데넨더슨전에서 나왔던 그런 백에서 치는 어퍼컷. 이 백에서 치는 어퍼컷이 왜 위험하냐면은 못 보고 맞아서 위험한 거예요. 못 보고 맞아서. 데미지가 세다라기보다는 이 주먹을 보지 않은 상태로 맞게 되면은 기절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결과인데 다 솔직히 말할게요. 다 핑계고 다 변명이에요. 전부 다 전략 알고 있었는데 수행 못했다? 실력이야. 전략 누가 없냐고. 전략을 수행하는 게 실력인 거고 뭐 100번 치고 1000번 치고 10000번을 쳤어도 연습을 뭐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뭐예요. 실전에서 못 쓰는데 이게 실력이에요. 내가 거기서 어퍼컷 나올 줄 누가 알았어. 더 했었어야 돼. 나 만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만 번, 100만 번, 1000만 번을 했었어야 돼요. 브루노 미란다 선수에게는 정말 100% 자신감이 있었고 싸우는 도중에도 내가 이기겠는데 내가 이기겠는데 이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계속 타고 있는 도중이었고 그리고 이제 브루노 미란다 선수의 펀치가 이 가두 위로 걸쳐졌을 때 이 손으로 맞아보면은 대충 알아요. 존나 세다. 이 새끼 존나 세다. 아니면은 맞아볼 만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대충 있거든요. 근데 걸쳐졌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약간 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운 거야. 처음에 이미지 트레이닝 할 때 맞으면 죽는다. 맞으면 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싸웠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서 내가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거야. 얘 내가 그냥 갖다 박아도 되겠는데? 얘 그냥 내가 들어가서 존나 싸워도 내가 이기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시합 도중에 방심을 해버린 거지.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오카 선수와의 경기 그리고 두 번째 정두재 선수와의 경기가 저를 망쳤어요. 투 어퍼컷이 어떤 선수 어느 타입의 선수 모두 다 적용이 될 줄 알았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싸우고 나서 거의 2주 동안을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정말로. 아니 내가 졌다고? 꿈이야. 요건 꿈이야. 내가 질 리가 없어. 아니 사람들이 다 나한테 UFC급이라고 했고 나한테 맷집 좋다고 했고 내 사격은 국내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졌다고? 말이 돼 이게? 믿질 못하겠는 거야. 이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투치고 어퍼컷 치는 부분만 계속 본 거야. 아이씨 내가 왜 거기서 어퍼컷을 쳤지? 끝까지 생각을 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주먹만 세게 휘두르고 발길질만 한다고 다 격투기가 아니구나. 진짜로 또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깨달았고요.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배워서 그 후에 이제 라파엘 PJF랑 싸운 건데, 라파엘 PJF 선수와 싸울 때는 오히려 생각이 너무 많았고, 또 이제 큰 변화를 해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꿈틀꿈틀이가 나와버린 거죠. 이렇게 성장을 해가나 봐요. 이 격투기 선수들이 패배를 통해서 확실히 성장을 해나감을 제가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전적을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뭐 인생도 배우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3,000명을 돌파했는데, 3,000명 이벤트로 또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 좀 어떤 점이 좀 아쉬우세요? 아, 침착하게 다 보고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아, 뭘 맞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뭐 다시 해야죠, 처음부터. 뭐 졌는데 뭐 그렇게 뭐 기분이 또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막 침울하고 그러진 않고요. 뭐 이게 금방금방 또 치고 올라갈 거니까. 네. 아, 뭘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해야죠, 이제. 아, 그게 또. 오늘 경기는 진짜 많은 팬들이 기다려주고 준비하고 네. 그랬는데,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아, 자신 있었는데, 아, 뭐 자신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네요. 혹시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열심히 하고, 몇 번 싸우면 이제 한 번 딱 지는 이런 확률이었는데, 오늘 그 확률이 터졌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9번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